예뻐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다 배경지 때문입니다. 배경지가 따스따스한 뭔가 요자요자한 배경지 때문입니다. 메이크업이 이뻐서일까요? 아니 아니, 다 배경지 때문입니다. 메이크업이 잘해서 오늘 남심 저격 예뻐 보일까요? 아니 아니, 제도가 빠진 이 민트색과 이 민트색과 핑크색 쿠션 때문입니다. 오늘 뭔가 좀 청순한 느낌이 나는 이유는 메이크업 때문일까요? 아니 아니, 니트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이크업은 스타일링의 어떤 일부분인 거죠. 메이크업으로 전체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면 아니 아니 아니겠지요. 내가 예뻐 보이려면 옷을 니트를 입어주시고 머리는 이렇게 중간에 살짝 삥 꽂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고 오른쪽에 뽕 한번 살짝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니트는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날다람쥐처럼 이렇게 날다람쥐처럼 넓은 니트 입어주시고 질감은 이렇게 뽀실뽀실한 스타일로 장착해 주시고 바지는 비록 추리닝 입었지만 괜찮으시고 맨발이지만 괜찮으시고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사진일 뿐 실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때에는 뒤에 쿠션 이런 거 채도 빠진 민트와 초록 색깔로 이렇게 좀 놔주시고 중요한 건 밑에 요 소파 쿠션 컬러까지 색깔 들어가면 내 메이크업 죽으시고 여기 위에 아이볼로 컬러 요쪽에 약간 포인트 주시고 사람들이 저게 뭘까 좀 신기해하도록 아프리카 쿠션 살짝 놔주시고 밑에는 컬러를 죽여주셔야 느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메이크업이라는 건 메이크업으로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 되시고, 혹시 유튜브 하시고 싶으시면 배경지 매우 중요하시고, 헤어 굉장히 중요하시고, 화장 못해도 요 바깥 배경 잘하면 많이 먹고 들어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연이 왔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영상을 찍어 봐도 화장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 못해 보이는 것 같다고 그것은 화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굴 뺀요 밖에 백그라운드 여기 딱 빼고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고 유튜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카메라 사고 조명 사고 그런 것보다도 뒤에 쿠션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화장 유튜브에도 올려주시면 안 되냐고 닭고기 소고기님께서 저 솔직히 오늘 메이크업이 뭐한거 별로 없으시고 여러분들 다할줄 아는 것이고 단지 조금 좀 신기해 보일 수 있겠다 하시는 그런 초보자들 분께서 조금 유튜브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만큼 조금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조금 있으시다면 눈썹 부분이 조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눈 메이크업 이딴 시 그냥 여러분들 다 곤방할 수 있으시고 눈썹도 곤방 따라할 수 있는 이유는 끝에를 그냥 얇게 날렵하게 선으로 빼시면 되시고 입술 요 따위 솔직히 뭐 추출코랄 안 발라도 요런 코랄 색깔 로드샵에 매우 많으시고 블러셔 뭐 바르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냥 파운데이션 피부 조금 좋으시면 파운데이션 그냥 아무거나 바르시고 블러셔 그냥 발라 시고 다 그냥 솔직히 막 그냥 아무나 다 따라할 수 있으시고 요거보다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싶다 하시면 컬러 렌즈 눈에 한번 박아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머리 잘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배경지 깔아주시고 쿠션 놔주시고 사진 찍으시면 되시고 자, 요 메이크업을 한번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언니 여성스러워요 라는 반응이 한번 나오나 한번 우리 보시고 조금만 기다리시고.